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당. 그럼 내가 차가운 물인가? 민영아! 왜? 너 눈치 한번 빠르다? 내가 오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어떻게 군소리 안 하고 나오냐? 가만 안 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궁금하다? 내 특기 있잖아, 물어뜯는 거. 자, 물어뜯어라. 오늘은 말 잘 듣는데 왜 물어뜯냐? 너 왜 하루 종일 핸드폰 안 됐는지 어서 말해. 너 피곤해서. 핸드폰 꺼놓고 뭐 했어? 빨리 말해. 빨리? 귀엽다. 내가 말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날마다 옆에 내처럼 바가지 긁어대는데 귀여워. 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선주 만났어. 그렇지? 그래서 핸드폰 끈 거지? 됐네 이 사람아. 선주 만나지 마. 너는 나랑 결혼해야지 잘 살아. 나 너랑 궁합 봤는데 끝내줘.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뭐? 궁합? 그래, 궁합. 너랑 나랑 찰떡 궁합이래. 우리 너무너무 잘 산대. 무슨 복 없는 복이 없대.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무리 그래도 넌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네 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 네가 여자라야 결혼을 하지. 네가 여자야? 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남자란 말이야? 난 너랑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여자냐? 야! 아유, 기집애를 그냥! 여자들한테 왜 기집애라 그래? 한 번만 더 물어? 두고 봐! 너 나랑 결혼하나 안 하나? 날마다 물어뜯기려고 결혼하냐? 그래! 물어뜯는다! 여보세요? 아, 아주머니! 할머니 계세요? 영준이 도련님이요. 아이고, 미국 손주랬다. 영준이 도련님이랬다가. 아휴, 오냐? 할머니 혼자 저녁 드시라고요. 알았다. 오늘 모임에 자영 씨 데려갈 생각이에요. 아니, 자영이가 따라가겠대? 다들 부부 동반의 애인들 데리고 온다면서? 사정을 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요? 아유, 너 알아서 해. 끊어. 자영씨, 저도 자영씨를 만나야 할 용건이 있다고 했죠? 근데 제 용건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영씨 용건을 들으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제 용건은요, 자영씨가 저랑 어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딘데요? 친구들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의 규칙이 반드시 여자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물론이고 약혼자, 애인 어떤 친구는 이혼을 했는데 호스테스를 데려온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나왔을 경우에는 그날의 경비를 몽땅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비가 엄청나요. 곤란해요? 물론 자영씨가 제 약혼자도 아니고 뭐 아직 연인이라고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돼서 더 확실하게 거절당하는 건가? 아직 멀었어? 네, 됐어요. 왜 그래? 아, 왜 이러지? 봄 타나?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요. 올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 아무리 내가 그 정도로 약해요, 운동선수 같지. 봄엔 나 피곤을 느껴. 춘곤이란 말도 있잖아. 아, 정말 어지럽네. 가요, 일찍 가서 쉬어야겠어요. 이쪽에.
야, 나만 늦은 거야? 야, 오랜만이다. 어, 인준아. 야, 늦었다, 내가. 아, 반갑다, 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영준이 처음 본 사람 있어? 그럼요. 여자들은 다고, 우리는 없지, 뭐. 그래? 야, 그럼 우선 소개부터 하고 앉아라. 어, 여기는 윤자영 씨. 안녕하세요. 어떤 관계지? 앉아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 앉으세요, 여자영 씨. 야, 앉으시죠. 오셨어요? 네. 어머님은요? 저녁상 보세요. 아, 잘 갔습니다. 왔어? 예. 장 회장님들에게 전화해보셨어요? 어, 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손을 써서 사람을 보내니? 사람이 왔다 갔어요? 어, 미녀사라는 사람인데 와서 선주사진 가지고 갔어. 이렇다 할지 봐야 될 명단이 다 있더라. 됐어요. 누구든 소개를 하겠죠. 처제는 나왔습니까? 아니, 있어.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네. 어서 옷 갈아입고 내려오게. 상 차리고 있어. 네. 올라가. 나 지금 안고 올라가요. 어서요. 친구들이 농담하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원래 농담을 좀 심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재미없었어요?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이제부턴 자영 씨 용건을 해결할 차례예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영준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렇대. 너 그 사람 좋아하고 있어, 영준 씨.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